감사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그냥 세제를 왔습니다. 지금 박광산으로 세제를 왔는데 잘 잡혀질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어제 비가 와서 채집을 하기에 좀 힘들 듯 합니다. 겨울 채집에 대한 주의사항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어린 친구는 혼자서 가면 안 돼요. 지금 위험해서 부모님이나 여러 명씩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장을 잘 착용해야 돼요. 복장을 잘 착용해서 뭐 저같이 이렇게 등산화를 신고 온다든지 뭐 따뜻하게 자기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잠바, 그러니까 위에 걸칠 수 있는 옷 같은 걸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분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채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채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나무를 하나 찾았습니다. 자, 보시죠. 상당히 굵고 진짜 아주 오랫동안 써본 그런 나무입니다.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 제가 저번에 여기 주변에서 채집을 했었거든요. 넙사 나오고 뭐 톱사 나오고 여러 가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 나무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럼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깨다 보니까 성충이 나왔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깨다 보니 넓적 사슴벌레 암컷이 나왔네요. 그 첫 번째 성충입니다. 지금 지금 성충이 나온 걸 보면 또 계속 성충이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럼 채집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시큰들이 제 땅속으로 이어져 있네요. 계속 이 나무래도 이 나무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커다란 나무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개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개미들이 같이 공생을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잎하는 도중에 유충이 나와졌네요. 야, 상당히 큽니다. 지금 넓적 사슴벌레 같고요.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한 10g 초반 나올 것 같네요. 오, 상당히 좋은 나무입니다. 진짜 이 나무 오늘 꼭 뽑고 가겠습니다. 자, 계속하죠. 제가 저 나무가 너무 힘들어서 옮겼습니다. 지금 근데 땅을 좀 팠는데 바로 성충이 나왔어요. 보세요, 여기 성충. 이게 번데기 방입니다. 번데기 방. 그런데 바로 톱사슴벌레 나와줬습니다. 네. 와, 와, 큽니다. 게다가 와, 크기가 장난 아니에요. 와, 대형급 크기입니다. 대형급. 제가 예상해 한 60 초반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와, 진짜 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를 마저 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체질을 계속하도록 하죠. 네, 여기 성충이 또 나왔네요. 여긴 다 성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넓적 사슴벌레예요. 소형개체예요. 상당히 예쁘네요. 예쁩니다. 자, 그럼 계속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이 나와주네요. 자, 성충이 좀 골고루 나옵니다. 네, 톱사슴벌레 유충이고요. 치려고 합니다. 나무 하나 이렇게 좀 뽑았는데 여기서 덮어오면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힘들어서 못 파가지고. 자, 오늘은 결과물이 생각보단 괜찮습니다. 네, 독사슴벌레 한 페어. 아까 제가 휴대폰 지금 잠깐 이상하게 돼가지고 못 찍었는데 독사슴벌레 한 페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암컷도 나왔고 수컷은 상당히 대형이에요. 그리고 넓적사슴벌레 한 페어, 한 페어 맞췄고, 그리고 유충들 있습니다. 지금 유충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대충 한 1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유충. 뭐 사슴벌레 채집은 겨울에 이렇게 나무를 뽑아 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 채집은 삭과 도끼가 거의 필수죠.
턱과 도끼를 잘 유용하게 사용해서 이렇게 채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